왠지 저는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살짝 뭔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좀. 영배 같은 경우는 자기 주관도 되게 뛰어난 친구인데 남을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 성격이에요, 그 친구는. 항상 저희를 좀 걱정시키기는 해요, 저희. 저보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좋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어떨 때는 이게 막 이게 진지한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를 때도 워낙 많아가지고 인간적인 면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끔 진짜 어떤 한 포인트에서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발전해야죠. 진짜 더 나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더 나로서 그게 결국에는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고 내가 예술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좋아하시지는 않으시죠? 원래 좋아하지. 원래 좋아. 좋아하는데 잘 안 먹는 거지. 안 좋으니까. 원래 엄청 좋아하지. 뉴욕에서는 조스 피자랑 쉑쉑 버거만 먹으면 돼. 그러면은 뉴욕 되는 거. 맛있는 거 먹었어, 페루는? 피자 먹었어. 무슨 피자? 아니 오빠가 아들한테 피자 맛있다고 했는데 조스 피자? 거기 가려고 했는데 못 찾고 그냥 까먹고 진짜? 거기 꼭 먹어야 돼. 야 먹자. 뭐해? 그러니까. 오 완전 뜨거워. 빨리 와. 어? 뭐야 이거 왜 안 뿌렸어? 이거를 뿌려야 된다고 영주야. 오빠 이거를 엄청 뿌려야 돼. 경원들도 불러서. 네 지금 같이 먹을까요? 세이도 세이씨도 드세요. 네. 드세요. 이거 뿌려주시면 아십니다. I am a friend of Youngbae. It was first time meeting him. Introduced him to a lot of food here in New York, including Joe's Pizza and Shake Shack Burger. So I think the only bad thing is that I'm not helping his body by introducing him to the great food that we have in New York. He is extremely open and hardworking person. Every time I see him, it's always like the last time I saw him. It never changes, and it's always great. 태양 씨 자체 투어는 항상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뭐 제 시간에 항상 움직이시고 이동하실 때도 다니실 때 생활하실 때도 이제 같이 일하는 뭐 프로덕션 분들, 뭐 A 파티, 뭐 댄서 분들, 밴드 다. 한 분 한 분 챙기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되게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야 멋지고! 멋있다 멋있다! 아 오늘이구나. 좀 어떠세요? 괜찮은 기분은? 아 그냥 모든 건 하늘에 맡기기로. 이게 앨범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런 앨범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좀 그냥 알아.
나라 만졌으면 좋겠네. 만족스러우세요? 아주. 이렇게 만족해도 되나 싶을 정도. 난 이렇게 긴장하는 척 없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랬어 내가 오빠. 나는 그게 긴장이 돼. 뭐가 긴장이 되냐면 같이 만든 사람하고 너무 재밌게 만든 거예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 과정이 너무 좋았잖아. 그래서 그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맞아. 잘 돼서 그러니까 같이 한 사람들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맞아. 태영 씨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년 2개월 만이잖아요. 지난번 정규 앨범 때 눈코입이 굉장히 히트를 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혹시 이번 앨범 만들 때 부담감은 없었는지. 그리고 타이틀곡 달링을 생각했을 때 예상하시는 성적은 어떤지. 이번 앨범은 그래도 제가 굉장히 타협하지 않고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많이 이끌어갔고. 아 예상 순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저도 알고 싶습니다. 부담이라기보다는 부담감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드린 부담감은 아닌데 좀 여느 때보다 좀 긴장은 돼요. 어찌 보면 이제 눈코입이라는 곡과 또 이번 곡을 어쩔 수 없이 또 뭐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지난 앨범에서 많이 작업을 같이 했던 프로듀서들보다는 새로운 프로듀서들하고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음악적인 스펙트럼도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앨범이 됐고 이 시간이 영원하길 바란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면 교야 마지막 라인만 되고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딱 방금 처음 들었을 때 느낌 되게 좋았어요. 그래? 네 진짜. 근데 난 이제 우리가 좋다는 건 난 모르겠지. 저도요. 그냥 귀에 이제 안 들어와. 음악이 이렇게 어려웠나 싶다. 막 후궁만 지금 2주가 걸렸어. 저는 약간 이거 만들면서 지금 약간 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자기 음악 커리어에 지금 되게 뭐랄까 큰 지금 슬럼프를 겪는 느낌. 아 근데 저희 다 저는 다른 진짜 어제 아 그만둬야 된다 회사. 야 너 카메라 앞에서 뭔 얘기를 하냐. 그건 빼주시겠죠. 앞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막 밀고 땡기고가 안에서 있어도. 아 제가 본 태양 형은. 곡 작업을 한다고 매일 회사에 나올게 조리야 했는데 진짜 앨범이 완성됐다 느껴질 때까지 그냥 매일 작업실 나오고 작업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냥 24시간 동안 거기에 몰두해 있고 집에서도 생각하고 항상 회사에 같이 나와 있었고 이제 앨범 한창 만들 때 일본 투어도 다니고 할 때였는데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계속 언제 어디서든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알려주고 하나하나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피치는 되게 좋았는데 이 전께 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그 라이드라는 곡을 최종 버전을 만들기 전까지 BPM이 96과 97 사이에 어떤 게 맞는 건지 그 1 사이를 며칠을 같이 고민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하고 들어도 진짜 예민한 사람만 들 정도인데 그 1 차이에서 뭔가 곡이 주는 그루브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포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장면이잖아요. 가사 내용이 그렇죠. 말씀하신 멘트는 똑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워킹도 조금 다이나믹하게 앨범으로 하는 게 확실히 됐어요. 촬영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가 시향 부르는 대로만 나오면 그게 딱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 태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알아서 더 채찍질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라는 컨텐츠를 뭔가 잘 이용할 수 있게 계속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앨범 자체의 만족도도 되게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앨범을 가지고 관객들을 만나러 가니까 무대에 임하는 자세들도 되게 달랐던 것 같고
끝까지 자기 공연에 대한 애정도 있고 열정도 있고 나 어떻게든 끝까지 이거 진짜 잘해내고 싶다라는 그게 느껴지니까 매번 앨범을 낼 때 어쨌든 마지막인 것처럼 내거든요. 그러니까 100% 그냥 긍정적이게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앨범을 준비할 때 마지막 앨범이 될지도 모른다. 이번 투어도 마지막 투어인 것처럼 사실은 신곡들이 중요하긴 한 게 왜냐면 신곡 느낌으로 사실 편곡이 전체적으로 되면 좋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곡 아직 편곡이 안 끝난 거긴 해요.